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 토론 강경식입니다.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설 잘 보내고 계신지요? 2019년 새해 연속 기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13주년 그 현주소를 평가하고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앞서 두 번의 토론을 정리해보고 제주도민의 행복한 제주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지 사는 제주 사람 대표 우리 박찬식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추진 단장님 우리 정태성 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세종 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우리 양성철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언론사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연속 기획으로 이제 방송 토론을 준비하면서 특별자치도 13주년 그리고 국제자치 17년 어떻게 평가를 내릴 건지 한 줄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줄평 해주시고 부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민 의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3년이 되었네요. 저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 없는 특별자치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는 제주 없는 국제자유도시로 정해봤는데요. 왜 제주 없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했냐면 그동안 17년 동안 제주의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 환경과 같은 가치가 많이 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 주민이 없는 특별자치도다. 예, 제주 없는 국제자유도시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이따 더 내용을 듣도록 예, 예. 하고요. 우리 박 교수님은 예. 지난번에 외환 내빈을 하셨는데 예, 오늘은 조금 지난 17년 동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다닌 17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남이 선물로 옷을 사줬는데 맞지는 않은데 억지로 막 입고 다닌 거 아니냐. 말하자면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그 비전 모델이 제주도의 어떤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문 사회 환경과 맞지 않는 비전이 않는 모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옷에 맞지 않는 그런 몸에 맞지 않는 예, 옷이다. 몸에 예. 맞지 않는 예. 예, 특별자치도. 예, 우리 단장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나름대로는 예. 열심히 해오셨을 텐데. 예, 2006년도에 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예. 통한 지방분권 실현. 두 번째로는 폭넓은 규제 완화를 통한 제주 국제자치 실현.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점 둘 부분은. 첫 번째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제주도가 가져왔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재정분권입니다. 왜 재정분권이냐면 그 지방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예. 그다음에 특례 적용 이런 부분에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조 3,938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는 제주도민이 납부한 것이 아니고 타시도 주민이 납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모든 제주도에 있는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버스 전용차로 이런 데 투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재정의 자립성이라든가 이런 국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 이런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네요. 우리 양성철 위원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좀 부정적 평가하신 분도 있고 좀 우리 정 단장님이 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좀 예상이 좀 됐습니다만 저도 좀 박한 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자유도시라는 환상을 추구한 특별자치도였지만 결국은 제주 보통도로 전락해서 우리의 정체성, 특성을 망각한 시간이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좀 많이 박하죠. 근데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뭐 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성과는 다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제가 박 교수님하고 조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많은 혼돈이 초래된 면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도 상당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환상은 많았지만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는 보통 수준을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정점 토론에서 많은 토론을 하면서 이제 지난 10년을 진단하고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 특별자치도 이 특별자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6단계 제도 개선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양성철 의원님 그런 특위위원으로도 계시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6단계 제도 개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종합적인 평가까지는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온 제도 개선이 내용에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행 우리 제주도를 규범하고 있는 이 법이 제주 국제자유도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조성 국제자유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데 이게 왜 그 국제자유도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국제보다는 자유에 좀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에서도 특별보다는 자치에 좀 방점이 좀 찍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는가? 정말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거기다 방점 찍고 가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좀 의문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6단계 제도 개선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무를 넘겨받거나 우리가 이제 제주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배분받은 것들이 있긴 없지 않습니다만 핵심은 자기 결정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결정권에 해당한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치하고 있는 하나의 틀을 차근차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 단장님 정부에서 많은 권한들 사무들이 내려오긴 했지만 어떤 실질적인 것 들이 내려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무만 자꾸 이양 받아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근데 생각을 좀 이 달리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제주 특별자치도하고 국제자유도시 이 두 부분을 이제 같이 놓아야 될 부분이 있느냐면 이게 국제자유도시가 그 특별법의 481개 조문에 몇 개 조문이 안 되거든요. 왜 국제자유도시를 하느냐? 지난 그 모 신문에 보면 그 GM 자동차 공장이 1년간 폐쇄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임대가 안 되고 그 지역에 청년들이 다른 데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주도가 살아갈 것이 뭐냐?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거죠.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되면 제주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제 오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라고 있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제주도에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그 기업에 고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도에 그 대학 졸업자 수가 4,717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취업한 사람 2,550명, 네. 54.16%만 지금 취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취업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을 어디로 할 것이냐. 네. 그렇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리고 제주도 청년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과거처럼 말이 나면 제주도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는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다가 그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우리의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이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박찬식 교수님은 우리 특별자치도 어떻게 이 성장 중심의 특별자치도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워낙 이제 봐야 될 측면 여러 개 있어서 그런데 우선은 아까 우리 그 장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특별자치도라고 돼 있는데 특별한 자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특별자치도를 한 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말하자면 지방분권과 자치를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자는 방향 속에서 제주도를 좀 시범 사례로 먼저 이제 그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보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주민자치 이런 측면에서 다른 지방과 변화된 어떤 그 새로운 시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느냐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이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저는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예, 우리 강성민 의원님. 지금 우리가 행정 체제가 개편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읍면동 자치를 강화하자, 뭐 행정시장 직선제 하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부활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안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3년 동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실기한 것이 기존 도와 시군 읍면동 체제에서 이 체제 가운데 행정시가 있죠. 도행정시 읍면동 체제로 전환이 주민의 행정의 민주성이란가 행정의 대응성에서 상당히 뒤졌다. 대중앙 절충, 주민의 민원 해결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단장님께서 행정의 효율성을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이었나, 공무원 수는 지금에 와서 얼마나 많이 늘었나,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금까지 5단계 제도 개선까지 4,537건이 권한 이양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 중에 그 세부 사무로 보면 총 5,189건이 있는데 이 중에 미활용되는 사무 건수가 15.8%인 819건이 됩니다.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이행을 못하면서 제도 개선 권한만 수없이 많이 받아오는 것만 반복하는 이런 형태의 제도 개선은 좀 문제가 있다. 규제 완화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활용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4,537건 중에서 819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법 자체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이나 부령을 도조리로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9건 중에서 816건은 대통령령이라든지 부령을 도조리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0개 부서의 저희들 단문서를 보니까 이것은 현재는 전국의 뭐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미활용되는 부분인지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게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가져올 수 있으면 최대한 가져오는 것은 저희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부령이라든가 시행령 관련해서 조례로 우리가 제정이 안 된 부분들 이 건보다 더 많습니다. 숫자로 제가 통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도정이 이행은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 저 양승철 의원님 발언을 해 주시긴 하는데 10년 동안 여러 가지 제도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리더십에도 혹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 좀 보게 두 분 좀 의회와 도정에서 이렇게 오셔서 지금 이제 뭐 부령 조례 이런 뭐 이렇게 규정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라든지 제가 조금만 좀 논의를 좀 달리해 보면 우리 행정 계층 구조 개편한 용어를 지금도 계속 우리가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용어가 우리 도민이 누가 하는 용어인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소비자는 우리의 주인은 도민인데 자꾸 우리의 소비자가 꼭 행정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든다면 자 우리가 지금 제주형 이쪽의 그 정치 개혁이 좀 필요한 게 많죠. 사실 지금 우리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 보면 아까 제가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씀도 했습니다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법에 지정함에도 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만 지방정부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행정계층 구조 이걸 개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형 자치권력 구조, 우리의 자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 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는 제주만의 선거제 개편도 있을 수 있고 제주만의 지역정당이 설립도 가능하고 제주만의 지방정부 형태 왜 우리가 꼭 그 대통령 중심제 체제 하에서 모든 다른 자치제와 똑같은 형식의 지방정부 형태 꼭 가야 될 이것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원내각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도의회의 수장이 지방정부의 대표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이런 논의의 영역을 좀 확장해야 된다. 즉 행정학적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고 정치학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리더십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사실 민선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 보면 비전 창출형 리더가 있고 갈등 관련 리더가 있고 이렇게 오락가락 등장을 좀 했습니다. 오락가락 등장을 좀 했는데 갈등 관련 리더인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기는 사실 어렵다. 우리는 어쨌건 비전 창출형 방식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니 갈등을 양산시키는 지사님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안타까움이 좀 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처칠이 그런 말을 했죠. 어느 나라의 지도자건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우리 유권자의 수준에 따른 리더가 등장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우리 그 박찬식 교수님은 또 정치학도 전공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특별자치도였던 그 제도 중에는 여러 가지 뭐 선거제도라든가 또 아까 우리 양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주도만의 어떤 독특한 좀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그 정치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제가 할 얘기를 많이 이미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지금 그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을 뽑는 데서도 이제 비례대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등가성을 대변하는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그대로 이제 그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제도로서 선거 제도로서 비례대표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좀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의회가 이제 조례를 통해서 아까 상당 부분을 할 수 있는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는 권한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은 이게 도의원들이 그야말로 그 자기 동네 의원이지 제주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별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건 뭐 개별개별의 도의원들을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자기 동네만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주도 전체 근데 제주도는 그 동네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어떻게 가느냐가 제주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제주도 전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도의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선거제도나 이런 것도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 비례대표 이번 중심으로. 특별법 그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뭐 이제 우리 저 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셨던 분인데 사실 이제 도의원도 도의원이지만 우선 한번 총선에서 우리가 배출한 국회의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국회에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이제 그 의정 역량을 발휘하실 분인데 이게 제주갑, 제주을, 이게 서귀포 3개 선거구로 이제 찢어져 있죠. 소선거구제 시스템으로 각 곳에서 한 명이 1위 득표자가 이렇게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뽑으면 결국은 각 선거구별로 50% 이상의 주민 대표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표들이 많아집니다. 그러지 말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회에 가서 발언을 하실 분들이고 서로 간의 이해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제도이고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서 하나의 선거구로 묶고 1위부터 3위까지 뭐 똑같은 의원 숫자입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국회로 본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위 득표자가 한 40% 하고 2위 득표자가 한 뭐 30% 하고 3위 득표자가 한 20% 하면 벌써 90%의 주민 대표성이 완성이 됩니다. 사표는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것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역시 도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광역 대표성을 갖추게 되면 훨씬 더 나은 특별자치가 되는 게 아닌가. 예, 우리 정태승 단장님 그 선진적인 그 선거제도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이제 100대 국정과제로 내놓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금 도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법 전면 개정 이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주 특별자치도 구상이 이제 세 단계로 이제 나누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의 사무가 한 4만 3천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에 관련된 사무, 주민과 밀접 관련된 사무는 지방에 가져오는 특례 적용을 하는 것이 1단계고 2단계는 지방 자치법에 이제 국가 사무, 지방 사무를 나눠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세의 자율권 이런 걸 가져오게 되려게 되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완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자.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단계로서는 이것을 제주도가 먼저 선도 모델이 돼서 다시 또 전파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제주특별법의 8조에 보게 되면 그 기관 구성을 이제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담아 있습니다. 담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나와 있으시더만은 우리가 도민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전면 개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담을 것들이 있게 되면은 그 담은 것들은 내용을 이제 포함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국가 사무 중에서 지방에 이양될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입장이 네.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번에 제가 송재우 균형발전위원장님이라든가 오영훈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토론할 때 보면은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내세우긴 했지만 특별법 안은 제주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예, 예 그 부분은 지난해 9월 10일 날 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전략 33개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제주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이 이제 완성이 네. 하나 부분이 있고요.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예,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예, 자치권 네. 보장, 두 번째로는 예, 풀뿌리 민주주의, 세 번째로는 그 자치법 강화 세 가지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나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 중에서 이 제도적 완성을 하려고 하게 되면 면세 특례라든지 권한 이양 네. 비용이라든지 국세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협조해 주지 아니하면 네. 나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논리를 지금 펴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체적인 특별법 안을 만들고 계신 거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에서도 네. 국세 지방세 이양도 제주특별법 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법령에서도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런 부분들은 7단계 제도 개선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 문제는 둘째치고 우리 양승철 의원님 제주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도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특위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도정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무슨 누가 특정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도민이 다 네. 모든 의견 총화가 모여져서 하나의 스크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아웃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는 게요. 네. 뭐 물론 당연히 일단 제주에서 우리가 법안을 일단 내놔야겠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행정계층 구조라든지 행정시장 직선제 이런 논의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논의를 이렇게 내세우는 쪽 발상이 참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사실 10여 년의 세월 허송 세월 한 셈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하러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지 결국 우리 제가 속한 언론에 대해서도 좀 그 좀 자괴감이 좀 든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제 설정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지금 정 단장님도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도정이야 그 도에서 이제 이렇게 고위 계신 분들이야 어떤 의견들이 좀 잘 모아져서 제주도에 강력한 의지로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간판들이 이렇게 정해지고 그 간판을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모든 밀어붙이는 간판들마다 이렇게 다 논란이고 내지는 그 내세우는 간판은 사실 내세울 필요가 없거나 내세우지 말아야 할 간판들을 잘못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건 좀 답답한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실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9년 올해 이제 특별법 전면 개정 그 정부의 네. 이제 대통령 공약들을 한다면 사실 이제는 차근차근 우리의 논의를 네. 이제 뭐랄까 좀 정리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 좀 갖습니다. 우리 강성민 의원님.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별법 예.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일단 좀 시간이 촉박하고요. 네. 내년 총선 이전에 4.3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네.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 내에 세종제주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제주특위가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법 5조에 나와 있듯이 국가가 추진하는 제주도 관련한 정책에는 협력해야 되거든요. 네. 같이 협력하면서 논의 구조를 같이 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쨌든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안을 저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적극적인 안을 내놔야 되고요. 도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역할이 좀 부족하고요. 네. 조만간에 뭐 도의회하고 세종 제주특위, 뭐 중앙당 제주특위하고 네.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의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청이 안을 내놓고 세종 제주특위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 제주특위라든가 저희 당 내에서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안을 마련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이번 그 특별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는 이제 함께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런 특별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조금 시간이 촉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논의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일단 그 2021년 21년부터 새로운 10개년 계획이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이 아마 2011년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그 전에 법을 바꿔야 새로운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상태로 가면 기존의 법에 의해서 또다시 10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어쨌든 제주도 도민들 내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토론들이 좀 제대로 진행돼서 빨리 그 물론 시간이 쫓기긴 합니다만은 그 어떤 의견들이 모아져 나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위스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년 만에 국민소득 8만 달러 국가 경쟁력 1위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스위스 행정 단위가 연방 그다음에 226개의 칸톤 그다음에 2250개의 이제 코민이나 시가 있는데 이 연방 정부 그다음에 칸톤에서 이제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는 조세 종부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조세 법률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되게 되면 지방의 자치권을 하려고 하게 되면 재정부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하지 않냐면 특별자치도가 전면 개정을 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예전에 세정부세에서도 많이 계셨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조세 자율권 그리고 헌법적 지위 확보 전문가시죠? 강조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물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제주가 지난 2007년도에 관광객이 540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10년 사이에 171% 지금 1,500만에 달하고 인구도 지금 상당히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또 GRDP도 17조 이렇게 많이 이제 증가를 외형적으로는 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두는 과연 누가 가져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민 체감도는 상당히 낮고 지난번 그 토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면세점만 행복한 또 도지사만 행복한 그런 특별자치도 아니냐 이런 그 평가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찬식 교수님 성장 중심의 이런 부분이 왜 도민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눠지지 않는지 사회학적으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혜가 그렇게 고르게 퍼지기 좀 어려운 구조다라는 겁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광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도의 수입이 좀 늘어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늘어나는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몰디브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거기에 이제 한 200여 개 섬 중에 한 100개의 고급 리조트들이 있거든요. 하루 숙박료가 300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몰디브 주민들은 그 수도 말타섬인 가는 수도에다가 빽빽하게 그야말로 우리나라 판자촌 비슷하게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만 원 정도 하는 그 수입이 이 사람들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소득을 어떻게 그 도민들에게 재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들도 사실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관광산업에 의존하게 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로 보니까 지금 우리 양승철 위원님 그 제주 인구가 17%나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1차 산업이 중심 아닙니까? 근데 농민이 17%, 어민은 51%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관광 중심의 이런 그 산업 구조가 과연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정 단장님은 다른 얘기들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난 이후에 또 국제자치도 2002년에 출범하고 난 이후에 여러 지표들을 보면 총량적 지표는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네. 뭐 우리가 제주에서 거둬들이는 아까 세금도 이제 아시니까 이게 네. 세금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할 당시에 국세가 아마 한 3천억 정도, 지방세가 한 4천억 정도 이제 거둬들이는 제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한 국세가 한 1조 5천억? 지방 거의 이렇게 네. 2조까지 이렇게 성장한 그다음에 지방세도 뭐 한 1조 한 3, 4천억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국세는 대체로 이제 거래세들입니다. 거래세 이제 부가가치세 그다음 부동산 팔고 사면서 생기는 양도소득세. 네. 제주도가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건축이 엄청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걸로만 놓고 보면은 제주도라는 테스트베드 하나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실험을 하고 정부는 3천여억 원에서 한 10여 년 만에 3천억 원을 거두는 세금이 2조면은 얼마가 더 불어난 거죠? 1조 7천억이 불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예. 무언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뜻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결국은 이렇게 성장하는 이 국제도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결국은 골고루 잘 사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네. 희망사항입니다만 그러지 않은 게 여러 곳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양극화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 우리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강성민 의원님 어쨌든 같이 좀 책임도 지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양적인 성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RDP는 평균 이하고 또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국 1위입니다. 지금 농가 부채도 아주 심각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도정의 예산 편성과 배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10년 초반에 우금민 지사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 한번 조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가용재산, 공무원 인건비 등 고정경비를 빼고 순수 민간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석한 결과 그 당시에 3천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용 예산이 1조 3, 4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예산을 갖고 이렇게 민생을 위해서 도에서 편성과 네.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싶어봐야 네. 할 문제가 있고요. 경제 우리 구조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1차 산업은 줄어들고 2차 산업이 10% 이상 늘었습니다. 네. 특별자치도가 추진된 이후에 2차 산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특히 제조업. 제조업이 고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고민이 많은데 2차 산업이 늘어난 것은 건설 경기 호황 때문에 많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라고 보고요. 네. 지난해부터 이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중국 관광객 중심의 대규모 관광 산업이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연관돼서 부동산 열풍, 빈자의 어쨌든 경제 사회적 격차, 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떻든 그 국제 자유도시의 어떤 성과들이 그 도민, 서민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렇게 배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나의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나온 게 있는데 제주는 지방이 부리고 도는 중앙이 먹는 구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강원도의 모 기업이 강원도 홍천에 공장을 지었는데요. 이를 분석해봤는데 모 교수님께서 지방세 지출이 0.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공장이 워낙만 한 거죠. 네. 지방세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예, 우리 단장님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예, 예. 그 지금 제주가 공시지가가 지금 몇 년 사이에 100% 예, 뛰어가지고 예. 지금 그 땅값, 집값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도 10% 이내로 좀 조정해주도록 제주시장님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함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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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 저기 전에 예. 우리 투자진흥과 44개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도에서 쓰는 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뭐 나눠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예산 편성 지침에서 이제 나눠주는 부분이 되는데 예. 지금 복지 예산이 이제 1조입니다. 이런 예.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1조 3천억 정도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고용 창출 부분도 이 투자진흥지구에 보게 되면 3,336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참여 기업이 1조 8,160억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순수하게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부분은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제주도에 있는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육지에다가 해상의 물류를 할 수밖에 네. 없는데 지금 특별법 269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해상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우리 제주도의 흑우가 1,402가 됩니다. 제주도의 흑우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정난이라는 정액을 타시도에 반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출하게 되면 네. 그게 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제주특별법이지 제주특별법에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관광객 양적 부분에서 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버투어리즘이냐 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그 평가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이제 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해보니까 75.9%가 전통시장을 차고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주민과 또는 전통시장과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깊이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정도로 좀 해주시죠. 그다음에 공시지가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시지가 부분이 2014년까지는 전국보다 평균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예. 2015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3개년 동안 전국 평균이 한 33%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문제로는 이제 농민들이 세금을 많이 그 납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법이나 세율 조정권을 해서 그 농민에 대해서 재산세 네. 30%를 감면을 해줬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기초 수급자가 탈락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는 현재 8,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되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네. 연구 용역을 통해서 1억 이상으로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쪼개기라든지 그다음에 네.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시켜나가고 있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철저한 그런 부동산 관리 대책, 네. 공시지가를 낮추는 그런 정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값과 예, 관련해서 우리 그러니까 예, 이제 지가를 계속 높이는 정책으로 계속 갈 거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오르긴 하지만 사실은 제주도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17년 수준으로는 사실 41%거든요. 전국은 한 60% 정도 됩니다. 아직도 공시지가가 실제 실가를 반영하는 비율이 제주도가 지금 전국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가가 이제 폭등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지가가 오르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지지 기반도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제일 위험한 부분이다. 아까 이제 공시지가 당연히 공시지가에 반영돼서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게 세금 부담금 뭐 그런 복지혜택 기준 포함해서 한 60여 가지가 됩니다. 네. 당장 이제 공시지가 올라가서 그런 보유하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소득이 오르는 만큼 지가가 올라야 되는데 소득은 안 오른 채로 지가 자산 가치만 올라간다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팔려는 팔아야 되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팔게 되면 이게 농사를 예를 들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지를 사가지고 수지가 안 맞는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발업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난개발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기반 자체가 약화된다. 아무리 와서 제주도 그 농산물을 산다고 해도 농업을 해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이 기반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농업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농사를 통한 소득 문제도 있지만 이게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제주도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업이 붕괴하게 되면 사실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의 상당 부분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점까지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어쨌든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나타난 현상이 이제 집가라든가 땅값 상승 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의 세 번째 토론으로 이제 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또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막바지에 오고 있는데요. 도민이 행복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시급한 과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강성민 의원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그
관광과 교육, 의료, 뭐 청정 농업, IT, BT, 4+1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요. 당시에 교육, 의료 분야에는 어쨌든 정부의 FTA 협상이라든가 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제주에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제주 국제자유시의 이념을 담은 사람, 상품, 자본 이동과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이렇게 정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좀 변했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주가 추진하는 것들이 이것저것 각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계의 환경수도라든가 평화의 숨, 섬, 그리고 생태 평화를 비롯해서 역사, 문화, 환경 등에 좀 초점을 찍어서 좀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각 조항별로 좀 추진을 해나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승철 의원님, 우리 특위 의원이시기도 한데 우리 도민이 행복한 도민 중심의 어떤 특별자치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생결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떤 아이템 형식의 과제라기보다는요. 일단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가 좀 많이 콘크리트화된 것 같아요. 많이 시멘트 덩어리화된 것 같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개발이란 단어를 이제 좀 걷어치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 특별법에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 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는데 규제를 풀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뭐 지금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라 하면 뭐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과연 우리 도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이문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 이문을 갖고 쭉 건너뛰어서 가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공사가 개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꼭 이렇게 가야 될까? 사실은 삼다수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물을 만들어내는 사실 우리 천연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내는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이 삼다수와 어울리는 색깔의 간판을 쓰고 있는가? 국제자유시개발센터도 한번 이름 봐보겠습니다. 국제자유시라는 이름도 정말 지금 우리 도민에게 지금 어색한 옷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또 여기도 개발입니다. 이 국제자유개발센터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네, 고맙습니다. 제주가 우리 그 육지 사는 제주 사람 대표이시기도 한데 정말 그 전국적으로 찾고 싶은 제주, 또 제주다운 제주, 어떤 조건들, 그리고 어떤 그 미래 전략을 가져나가는 게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비전의 마지막에 도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자유도 문제지만 제주도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시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모델이나 비전을 설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다른 기본적으로는 농촌 공동체에 기반해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과 농업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 제주도의 자연 환경, 인문 사회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제주도로 오는가 이게 과연 국제자유도시 해가지고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500만에서 1500만으로 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매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그러니까 비전이 법으로 더구나 이게 국토부가 이걸 주관하고 있다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단장님 좀 짤막하게요. 제주가 정말 행복하고 도민의 삶이 높아지고 이런 그런 특별자치도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 도시의 이게 개념에 국한돼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이제 국제자유도시도 도민의 행복 증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도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도 만들겠다 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도민의 복리 증진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법 1조도 도민의 복리 증진하고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실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조문이 481개 조문에서 56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미약한 부분이 그 속에 지금 제도 속에는 제주도의 자연적 가치가 약 14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게 되면 지하수라든지 생태계라든지 고자월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주도의 복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제주도의 가치를 얼마큼 네. 할 것이냐 녹아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한 20초 정도씩 우리 양성철 의원님 먼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을 조금 더 하고 싶었었는데 말 마무리 좀 못해서 그래서 제주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주자연공사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아, 예. 그다음에 좀 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 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논의 화제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아까 박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있다 보면 결국은 콘크리트 공정 과정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로 이관해 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 거꾸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총리실 산하기관을 격상시켜서 중앙전부처, 문화관광부 아니면 여러 부처로부터 협업적인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와 예. 마무리 한 번만 좀 더 하면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우리 강성민 의원님 아주 짧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기회가 없으니까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제주 사회는 성장 지상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공동체를 살리는 길만이 우리가 제주 특별자치도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우리 지금에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 전략을 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도민의 힘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예, 그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제주다움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2019년 정부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약속한 해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의 삶이 높아지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의 자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